충청북도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여 년 동안 2조 원을 넘게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8마이크로그램. 환경 기준인 15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웃돌고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나쁜 수준입니다. 계절별로 비교하면 특히 11월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대책은 무엇일까? 도민들에게 물어보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수피라든지 뭐 등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바람길 수피라든지 숲과 꽃게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아무래도 도민들이 훨씬 더 좀 좋아 선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체 발생 총량을 줄이는 것과 아울러 맞춤형 지원책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재난 선포 시에는 이제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에 있는 학생들은 글로 가면 거기가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기청정기가 잘 이제 구비가 된 학교가 오히려 더 안전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트램이나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같은 대중교통체계의 대폭 개선 방안과 도심 공기의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혁신적인 구상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